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백석총회가 정기총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회기를 이끌 새 임원들이 선출되고 의미 있는 결의들이 이뤄졌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65개 노회에서 1,500명에 가까운 총대가 참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98회 정기총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류했습니다. 98회기 주제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한 통합총회의 올해 정기총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첫날 치러진 임원 선출에서는 직전 부총회장 김동영 목사가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가 동해 큰교회 공병희 목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단독이 후보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동신교회 김철모 장로가 인준됐습니다. 김동엽 신임 총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섬김의 역점을 두고 총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제가 34년 동안 현장에서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섬김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기독교의 신뢰도 회복되어지고.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연금재단 문제를 두고는 개막 당일부터 총회 기간 내내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통합총회 연금재단은 막대한 투자 손실과 전임 직원의 재정 비리로 진통을 겪어온 가운데 총대들은 지난해 시행된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비리 근절, 수익률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재단 이사의 자격을 두고는 가입자회가 양분돼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관심사였던 목회 세습 금지는 1시간여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져 찬성 870표, 현행 81표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후속 조치 역시 찬성 805표, 반대 31표로 세습 금지를 즉시 시행하고 법조문 등 구체적 사항은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기총회 셋째 날 저녁에는 총대원들과 해외교회 참석자, 명성교회 교인들이 에큐메니컬 연합예배로 함께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한반도와 세계평화, 세계선교를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정기총회에서는 예장 개혁교단과의 통합이 공식 선포되는 역사적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총회 현장에는 양교단 총대뿐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대표들까지 참석해 교단 통합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백석총회는 중형교단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총회장에는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교단 통합이 분열된 한국교회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바른 신앙을 가진 모든 교단들과 앞으로 폭넓게 대화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백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는 교단으로 세우고 그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 앞에 발휘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예장 백석 정기총회는 교단 통합에 초점을 두고 총회 일정을 1박 2일로 간소화한 가운데 허니안들은 소관 부서별로 다뤘습니다. 백석총회는 기존 교단 통합 추진위원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한국청소년 바로 세우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장로제도 신설, 70세 이후 목회자의 노회와 총회에서의 공직 금지 등은 기각됐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 이후 각각 경기도 화성과 전북 군산, 전남 순천에서 정기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